땀 빼먹었다. 그 촉각 학습자. 아까 그 도페 촉각 학습자가 있었죠. 진짜 공부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저는 이 복도를 쉬는 시간에 막 아가꽈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게 만드는 두 여학생이 있었어요. 당연히 C반, 하반이죠. 얘네들 공부하기 싫어서 아가대고 막 이러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이제 집안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화가 나서 학교에 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제가 전부 하여간 영어와 관련된 거는 정보를 다 수집하려고. 그래서 왕구골목에, 왕구점 골목에 잘 가요. 그래서 여기 스티커를 제가 교실에 갖다 놨어요. 근데 선생님, 어? 영어 스티커네? 근데 선생님, 이거 저희들이 갖고 놀아도 돼요? 이래. 응? 그래, 영어로 갖고 노는데 뭐 대화능이지. 그동안 공부도 안 했는데. 어, 그랬더니 잠시 뒤에, 선생님, 이것도 어때요? 이걸 그 단원에 나온 세 단어를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가지고 단원 끝까지 써놓은 거예요. 거기서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건 뭐지? 이 유치한 스티커를 붙이는 거. 아, 얘네들이 바로 촉각학습자. 붙이고 뭐 하는 데에서 수업이 발생하는 거. 그래서 제가 왕국골목 가서 쭉 그저 왕국골목 다 뒤져가면서 알파벳 스티커를 다 고른 거예요. 선생님들 받으신 게 그거. 알파벳 스티커 있죠? 그때 애들하고 수업 한 거예요. 그 어떤 수업을 하냐. 이렇게 요 종이를 나눠주고 낱말 퍼즐을 만들라 했어요. 낱말 퍼즐을 만들라. 근데 낱말 퍼즐이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하잖아요. 그 애들이 이거 할 때 우리들 볼 때는 장난 같습니다. 붙이면. 근데 얘네들이 뭘 하냐.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이거 겹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이런 작품도 있긴 있지만 기분이 이런 하반에 됩니다. 아우 근데 그런데 재밌으니까 말도 하는 말을. 근데 왜 영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그러니까 열린 문이 있는 거야. 귀가 열리는 거는 대학생이나 돼야 되고요. 시각이 열린 애가 있고 몸이 열린 애가 있고 손이 열린 애가 있고 여기다가 여기서 이제 쟤를 보고 아 그럼 촉각을 어떻게 수업을 이용할 것이냐. 그랬더니 바로 이게 이거 무슨 페이퍼라고 해요? 뭐 미체로 모르겠지? 미체한테 그 스크래치 페이퍼네. 문구점에 가면 있어요. 중딩이들한테 이 스크래치 페이퍼를 주고서 여기 단어 이렇게 이거 표현하라고 한 건데 영어 단어 이렇게 시각화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하 여기 말해요 촉각 학습자 되는 거. 애들이 이렇게 말해. 별거 아닌 일인 것 같지만 그것도 이걸 가지고 더 연구를 해서 그래서 요즘은 이 레이저 포인터가 하나 2,000원이면 하더라고. 레이저 포인트 사다가 애들, 하반 애들 다 하나씩 키워줘. 자, 선생님이 말하는 거, 그, 요, 레이저 포인터, 요, 바깥에 있어. 라인 밖에 있고. 선생님이 단어 읽으면, 제일 먼저 클릭한 사람, 선생님이 금방 눈다. 뮤지엄! 한참 걸어. 이 아이로, 오케이, 누구 아이가? 또 금방 눈다. 그 애들이 나중에, 건빵보다 배부르니까 건빵 이렇게 따놔. 그치는 친구들도 주고. 이렇게. 그래서, 그동안 수업을, 원래 선생님들이 청각이 워낙 결단하신 분들이에요. 인간, 그리고 노량진 인간 생각 얼마나 고생 많으셨더라. 그 달인이잖아. 듣고서 얘기하는 것까지. 그러나 애들은 그렇지 않더라. 그림 기회 주시고, 만질 기회 주시고. 움직일 기회를 주셔봐. 그래서 애들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선생님들이 좀 증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질문.
여기 지금 단어 보게 되면 옆에 그 MP3 파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어있잖아요. 애들이 그걸 눌러주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아, 이거는, 이거는 수업 파일 거예요. 아, 수업 파일. 여기서 하는 거고. 네네네. 애들 그거 안 내려받지 않을걸요? 내려받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애들 그거, 우선 데이터가 있는 걸 싫어하고, 네. 한 프로그램에서 이게 클릭도 안 돼. 그래서. 그렇지, 정말 좋은 건, 이걸 애들 보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카톡방에다가 이걸 뿌려, 프리파일. 프리파일, 선생님이 다 치면 안 돼. 저 이거 옛날에 다 소리 사전 그래가지고, 그거 애들 다 수행평가 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컴퓨터 시험 대가, 너 1쪽, 2쪽은 3쪽, 4쪽. 기말고사 시험 범위 다 만드는 이유가. 그러면 만들고 오래된다. 콘텐츠 생기고. 애들은 애들대로 공부 제대로 하는 거지. 제대로 했나?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제가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요거 이제 여기 있어서 이제 어떤 것인가? 아, 네. 네. 스크래치 페이퍼는 스크래치, 아, 이게 스크래치. 네, 그게 스크래치 페이퍼예요. 네. 제가 선물로 한 장은 오늘 강의 소감 하나씩 좀 적어주시라고 한 거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막대 있죠? 그거 쓰셔서. 아, 네.